표시했냐? 표시했어? 어, 그러면 여기 뭐 생략? 명주동이니까 관계사 생략. 응? 그렇게 보자고. 그러면 관계사 절이 어디까지야?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이렇게. 맞니? 그래서 now까지가 주부고 나범 주어. 오케이? 어, 오케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소설은 매혹적이다. 자, 여기 관계사 뭐가 생략되어 있니? 그것까지 알면 더 좋겠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 관계 부사니. 여기 여기 보면 완전의 목적어 빠져 있어. 뭐를 읽는지 read의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대생략. 그 위에 써 있잖아. 자, 요거 중요하니까 하나 해볼게요. 요거 4번 맞냐? 어. 자, 요거 주부 뒤에 사선, 주어 동그라미, 그 다음 해석. 어려운 단어는 없지? 명은 김현영. 아 진짜요? 어. 아 근데 가족도 동일할 거. 너무 본명이 여자 같아가지고 현영. 왜 거 현영이었나? 동현이었나? 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 같아. 가명이 어떻게 알았어? 때렸어. 오씨. 오. 미친다. 오. 똑같은데요. 아. 충전 되는 거 안 되는 거? 충전은 충전이 안 되냐 이거? 잠깐만. 충전 되긴 돼. 자, 니네 아, 일단 어디까지가 주부야? 두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니네 여기서 어를 뭐든이라고 했었겠지. 뭐든 아니야. 뭐든이 아니고 모든 것, 모두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러니까 명사예요. 명사. 어, 그럼 명주동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 그래서 주어는 어. 어, 근데 이상하다. 야, 어는 복수 아니야? 여기 왜 이세야? 뭐, 봐봐. 현대의학이 해왔던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자, 어리 사물이면 보통 단수 취급한다. 자, 그럼 불러줄게. 현대의학이 해왔던 모든 것은 is to increase the percentage of people.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관계대명사 절이 끝까지죠? 선행사 people. 어떤 사람들? Which will get close to the maximum age. 최대의 나이에 도달하거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평균 수명 증가시킨다고. 아, 여기 뭐 생략? 관계사 뭐 생략? 뒤에 완전의 목적어 없어. 두의 목적어 없잖아. 그래서 어리 사물이니까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것까지 알면 더 좋겠죠. 30. 이것도 별표 하나. 아까 동격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자. 명사 대명사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바꾸어 말하기 위해서, 즉 동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번호 매기자. 첫 번째, 콤마를 이용하는 방법. 요거는 예문이랑 왔다 갔다 하자. 자, 예문 B 보세요. B. His father, an experienced engineer. 봐봐. 경험 많은 기술자인 그의 아버지지. 아버지랑 기술자랑 똑같지. 그래서 동격의 콤마라고 해. 동격의 콤마. 그러면 동격의 콤마 해석 어떻게 하니? 경험 많은 기술자인 아버지니까 어머인 또는 뭐 즉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동격의 콤마. 직업을 얻었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게 동격을 표현하는 첫 번째 방식. 다시 밑으로. 두 번째. 동격의 어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문 보자. C 바 C. The crime of murder. 살인이라는 범죄는. 봐봐. 범죄가 살인이고 살인이 범죄지. 똑같지. 그래서 동격의 어부라고 하고요. 해석 어떻게 했어? 살인이라는 범죄. 이라는 뭐뭐라는 라는 이렇게 해석한다. 써? 라는 심하게 처벌받았다. 고대 세계에서. 자, 다시 밑으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동격절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아까 얘들아 동격절 패턴 외우라고 그랬지. 시작. 동격절 패턴 뭐야? 네. 추상명사 that whether 완전문. 그러면 여기 써봐봐. 이제 대신하 whether 앞에 무슨 명사? 추상명사. 눈에 안 보이는 거.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죠. 아, whether는 거의 안 와. 거의 대신하. 이때 that whether 이하가. 아, whether는 인지 아닌지야.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 그렇게 해석해. 근데 거의 안 와. that 이하가 앞에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 that 이하를 앞에 추상 명사의 무슨 절? 동격절 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불러봐. 해서 어떻게 하니? 동격절. 어? 라는 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하지만 이때 대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아, 아까 이거 안 했다. 완전한 문장이 오므로 대선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동격의 무슨 사? 얘들아 뒤에 완전문이 오면 무슨 사야? 접속사입니다. 이거 아까 안 했구나. 동격의 접속사. 그 다음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쭉 봐. 동격절 앞에 자주 나오는 추상명사로는 fact, idea, belief, news, proof, notion, theory, possibility, answer, proposal, suggestion 등이 있습니다. 어때? 전부 눈에 안 보이지? 추상명사. 아, 이런 것들이 앞에 온다. 얘는 A 보세요. 물어볼게. 대절이 어디까지야?
두 번째 동사 앞까지. 그렇죠. 여기서 필기할 게 있어. 잘 봐봐. 지금처럼 대절이 명사 뒤에 오면 무조건 그 대절은 이 명사를 뭐 해줘? 부연 설명, 꾸며줘. 요거 필기하자. 다시 뭐라 그랬어? 대절이 명사 뒤에 오면 무조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대세 정체는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세 가지. 세 가지 뭐게? 이 두 가지는 니네 알걸? 첫 번째 뭐 될 수 있어? 관계? 대명사 될 수 있잖아. 대시. 그치? 두 번째 아까 방금 한 거 동격의 접속사. 동격이라고 쓸게. 그 다음 하나 더 대시 또 뭐로 쓰일 수 있지? 끊겼냐? 꺼졌냐? 이게 충전이 되네. 되네. 자, 대시 또 무슨 사로 쓰일 수 있지? 관계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알아? 얘들아, when, where, how, why 대신 쓸 수 있어. 대신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대신해서 가끔 뭔지 묻거든요. 이거 어떻게 묻네? 첫 번째, 앞에 오는 명사의 종류가 달라. 관계 대명사는 앞에 무슨 명사? 그냥 보통 명사가 오죠? 그냥 보통 명사. 동격의 접속사는 방금 했다. 앞에 눈에 안 보이는 추상 명사가 오지. 관계 부사는 선행사 뭐지? 선행사. 시간, 그치? 시간, 장소, 방법, 이유가 오는 거 알지? 이런 명사가 오면 관계 부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도 달라, 뒤도.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 요 두 개는 완전, 불완전, 완전. 오케이? 필기, 필기. 이게 대신에 많이 나와요. 야, 앞에만 봐도 알 수 있어. 앞에만 봐도. 무슨 명사인지. 쓸 수 없어. 아, 휴대폰 보지 마. 검색했지. 자, 그러면 조 대세 뭐야? 그렇지, 앞에만 봐도 얘들아 뉴스 눈에 안 보이잖아. 추상 명사. 그리고 뒤에 완전분이죠. 그래서 동접이야, 동접. 오케이. 자, 해서 조안이 팀과 이거 결혼됐다니? 수송태? 그냥 결혼했다야. 아, 이것도 좀 적자. 이건 특이한 게 뭐냐면 Mary랑 수동태 be 또는 get married 요거의 의미 차이가 중요한데 Mary는 결혼하다는데 이게 동사니까 손잡고 딴딴딴딴딴딴딴 결혼하는 동작이죠? 이건 뭐니? 이거 결혼됐다 아니야. 결혼됐다라는 말이 어딨어? 뭐야? 결혼생활하다야. 결혼생활하다. 동작이야 상태야. 상태죠.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수동의 뜻이 아니야. 조안이 팀과 결혼 생활했다 라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야, 니네 그 여담으로 뉴스가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인 줄 알아? 동쪽 영어로 뭐야? 동쪽 East. 서쪽이 뭐야? West. 남쪽이 뭐야? South. 북쪽이 뭐야? North. 이 네 개 더한 게 뉴스인 거 알아? 이렇게 하면 뉴스잖아. 이게 진짜 이거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게 뭐야? 소식 아니야? 그래서 소식이야. 저기 뭐였어? 오케이.
이것도 그냥 다 숙제로 해오시고 딱 9시에 끝내주겠다. 9시부터 시험 문제 딱 20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덩어리 명사가 주어인 경우로 가는데 이것도 요약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서 여기 기호가 기호 어디냐? 여기 있다. 요거 쓸게요. 자, 두 번째는 덩어리 명사, 즉 명사구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입니다. 자, 덩어리 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그 덩어리 전체를 주부이자 주어로 본다 그랬지? 주부랑 주어랑 똑같습니다. 자, 덩어리는 구랑 절이 있다 그랬지? 구랑 절은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 자, 지금부터 또 외우자. 얘들아, 구 두 개 다 한 건데. 아까 두 개 다 한 건데. 뭐야? 부정사. 이거 다 된다고. 명사고 형용사고 부사고 다 된다고. 그치? 부정사. 그 다음에 ing도 세 개 다 되는데 이건 이름이 달라져. 그렇지. 여기서는 명사니까 동명사라고 불러야 돼. 땡땡 해서 자, 둘 다 명사구니까 명사처럼 해석해. 자, 명사처럼 해석하는 게 뭐예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건 있다, 아까 했지? 뒤에 따라오는 말까지 하나의 글로 본다. 그 다음 명사절. 아, 이게 좀 길고 어려워. 다섯 개야. 잘 써봐. 첫 번째 대절입니다. 대 주어 동사 대절 땡땡 해석 어떤 식으로 해? 뭐 I think that she is pretty. 나는 그녀가 예쁜 것을 아 생각한다. 나는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뭐야?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두 번째 if나 whether. if나 whether 주어 동사 이렇게 써. if whether 절. if whether 절이야. 자, 요거는 무슨 뜻이야? if는 만일이 아니야. 얘들아, if가 명사절 이끌면 무슨 뜻이야? 아, 명사절이 뭔지 알지?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는 절이야. 그쵸? if가 명사절 이끌면 무슨 뜻? 그렇지. 인지 아닌지 이거 알죠? 웨덜도 똑같고요.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자. 뜻이 인지 아닌지기 때문에 맨 뒤에 or not을 붙여도 되는데 안 붙여도 되고. 근데 조심할 거는 이거 내신에 가끔 나온다. 얘들아, or not은 웨더랑만 같이 쓰이지. if or not은 안 돼. if는 or not이랑 같이 못 쓰여. 조심해야 돼. 아아 그리고 또 if 절은요 주어론 절대 못 쓰여. 주어 x 주어로 못 쓰여. 거의 목적으로만 쓰여 if 절은. 그 다음 세 번째 what 절 되겠습니다. what. 아, 여기는 주어가 빠질 수 있으니까 동사만 적자. 동사 미만 적자. 미 동사 주어 빠질 수 있어. what 절. 요거는 해석 어떻게 하니? what은 무엇이 아니야. 관계대명사 what이야.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알지? 어? 그러고 보니까 봐봐. 대절이랑 what절이랑 해석이 어떠니? 똑같지? 그래서 문법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와? 이 자리에 빵꾸 딱 들어놓고 대시냐 what이냐 이거 겁나 나오지. 이거 어떻게 풀어? that은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w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 빠진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거를 푸는 거지. 네 번째 의문사. 칸이 너무 없다. 의문사 주어 동사 되겠습니다. 의, 주, 동 이거를 뭐라 부르지?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항상 명사처럼 쓰이지. 땡땡. 이거는 해석이 다양하지. 이거는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다양. 마지막. 이거 이름 복잡하다.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쓰겠습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 자, 괄호치고. 이게 뭐냐? 얘들아, 복합 동그라미 치고, 복합은 복합 옆에 ever 써, ever. ever. 복합 동그라미 치고 옆에 ever 써, ever. 복합은 ever.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 ever 붙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있겠어? 관계 대명사에 ever 붙이면 뭐 있겠니? whoever 또 맨은 관계 부사잖아, 부사. where도 관계 부사잖아. 관계 대명사에 붙이라니까. whichever. 마지막. what. 후회도 했잖아. whatever. 이게 세 가지야,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가 이끄는 절. 땡땡. 얘들아, 해석 어떻게 해? 이거 해석해봐. ever는 무조건 든지 하면 돼. 든지. 여기서 쓰입니다. 뭐뭐 든지. 그러면 whoever가 무슨 뜻이야? 누구든지. 누가 뭐뭐 하든지. whichever가 뭐죠? 어느 것이 뭐뭐 하든지. 위치가 어느 거다냐. whatever 뭐지? 무엇이 뭐뭐 하든지. 오케이? 든지. 자, 지금 한 일곱 가지가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오케이? 오늘 다 한 거야. 그러면 이제 15분 동안 이거 그냥 빠르게 아까처럼 읽어볼게요. 자, 뒤로 쭉쭉 가야지. 뒤로 쭉쭉. 뒤로 쭉쭉 가서 31이냐? 자, 31. 부정사, 동명사 묶어서 하자. 왜? 둘 다 명사구니까. 자, 읽어보자. 동사를 주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사처럼 형태를 바꾼 것이 동명사와 부정사이다. 여기다 준동사라고 써, 준동사. 이걸 준동사라고 하죠. 나중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동명사와 부정사가 문장 앞에 온 경우 뒤에 여기 동사라고 쓸래? 동사가 오면 자 쓰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다시 쓸게. 동명사나 부정사가 문장 앞에 왔는데 아이고 문장 앞이니까 문장 앞에 왔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있어. 이 말이죠? 그러면 눈치 꺼야 돼. 아, 이게 뭐로 쓰인 거다? 주어로 쓰인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니? 주어니까 뭐뭐뭐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여기 to랑 ing 무시하고 그냥 동사처럼 해석해. 동사처럼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다가 뒤에 동사가 딱 나오면 아 이게 주어였구나. 뭐뭐하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다음 동명사나 부정사 뒤에 따라오는 말. 여기 따라오는 말. 요것까지 한 덩어리로 본다고 아까 그랬죠? 요까지가 주부이자 주어야. 이때는 주부랑 주어랑 똑같아. 그 다음 하지만 직접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와는 달리 부정사는 직접 주어로 쓰이기보다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많이 쓴다. 이거 알지? 쌤 봐봐. 영어는 주어가 긴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왜 싫어해 근데? 주어가 길면? 야 영어는 중요한 말 결론보다 쓴다고. 그러면 중요한 말 결론이 무슨 사야? 동사 아니야 동사. 동사가 결론이야.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빨리 쓰고 싶어해.
근데 주어가 이렇게 길면 이 중요한 동사가 한참 뒤에 나오잖아. 이걸 못 찾는다고. 그래서 주어 길면 어떻게 하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 긴 주어 뒤로 보내고 가주어 못 써. 있으지. 이거 알죠? 그런데 ing는요. 이거 직접 주어로도 많이 쓰인다. ing는. 부정사는 거의 뒤로 가고. 알겠지? 그 다음. 아, 요거 중요해. 덩어리 명사가 주어면. 얘들아, 이게 주어면. 여기 is가 오니, are가 오니. 이게 주어면. is가 오니, are가 오니. is가 오지. 이거 중요하죠? 뒤에는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오지. 요거 문법 시험에 나오지 않아? 요거 단수 취급한다. 셀 수 없으니까. 요까지만 다 한 건데, 그냥 나온 김에 다른 것도 할게. 다른 것도. 셀프가. 자, 부정사가 문장 앞에 왔는데 이번에는 뒤에 동사가 아니고요. 뒤에 동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써. 주어 동사가 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ing나 부정사가 앞에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아이고. 이 콤마 빠졌다. 콤마. 콤마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가 띄고 와. 이렇게 있어. 아이씨, 미안. 저기 부정사밖에 없구나, 부정사. 부정사. 동명사 이거 따로 할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야? 부사적으로 쓰인 거지. 해서 어떻게 하니? 부정사가 문장 앞에 오면, 넘어가기 위해죠? 넘어가기 위해. 그래서, 여기, 넘어가기 위해. 해석하고 ing 따로 하자. ing가 문장 앞에 왔는데 뒤에 보니까 콤마 주어 동사가 와. 얘들아, 요거는 뭐로 쓰인 거야? 이거 알잖아. ing가 오고 콤마 있으면 무슨 구문? 문사 구문으로 쓰인 거지. 분사 구문은 해석이 몇 개? 일단 여기 있어. 콤마 주어 동사 보면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은 해석이 6개인데 6개 다음에 하고요. 그 6개 중에서 대부분 무슨 뜻이야? 대부분. 거의 다. 그렇지. 거의 다 하면서야. 하면서. 거의 다 90% 이상이 하면서.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오케이. 자, 예문 보겠습니다. 자, 예문 보면 increasing the online customer base. 그냥 ing 무시하고 해석해 볼까? 온라인 고객 기반을 증가시킨다. 일단 maybe가 왔어. 동사네. 이게 주어였구나. 그것은 마지막 희망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너무 쉬운 거야. 다음에 이제 명사 전류 갈게요. 자, 32. 끝났어. 10분, 10분. 자, 명사 절 접속사를 묶어서 하자. 얘들아, 아까 명사 절 쓴 거 봐봐, 다시. 앞으로 다시 가. 쓴 거 보시면, 그 다섯 개 중에서 앞대가리만 봐봐. 접속사 불러봐. 접속사. 그 앞대가리 보면 접속사가 뭐니? that, 또 if, whether 까지야. 와서 관계대명사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두 개 묶어서 한다. 두 개 묶어서 that절이랑 if, whether절. 보자. 접속사 that, whether. 왜 if가 없지? if절은 뭐로 못 쓰인다고? 주어로 못 쓰인다고. 그래서 뺐죠. 가 이끄는 절이 주어 역할할 수 있다. 끝 적어. 대절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은. 외덜절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인지 아닌지. 역시 길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더 많이 쓴다. 예문 보겠습니다. A 보면 대절이 주어인데 잘 끊어야 돼. 대절이 어디까지야?
어, 두 번째 동사 앞까지 절 끊는 게 중요해요. 그가 한때 전문 스키 선수였던 것은 not well known,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자, B 보자. 외달절이 주어인데 어디까지가 주어야 5월 낮까지가 되겠죠? 이거 바로 쳐. 생략 가능하죠. 동물들이 꿈꾸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자, 쉬우니까 다 숙제로 해오시고 33. 두 개 남았다. 34번 왓절이었죠? 이것도 다 한 거니까. 관계대명사 왓이 이끄는 절이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얘들아, 이 말에 밑줄 쳐보자. 이 말에 모든 게 다 있어.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여기 모든 게 다 있어. 봐봐,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했다는 얘기는 앞에 선행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앞에 선행사가 오지 않으면 선행사 명사니까 명심해. was은 앞에 명사가 안 와요. 이거 문법 문제부터 중요하다. 앞에 명사 안 와. 그 다음 명사를 포함하니까 해석도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이었죠. 대시랑 똑같았지. 그 다음 뭐뭐 하는 것을 영어로 쓰면 더띵 되시죠? 더띵 대 더띵 위치죠. 요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나타낸 게 what이야. 대절과 해석 방식은 똑같지만 대절과는 달리 what절은 what이 관계대명사이므로 what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빠진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 시간에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문법 문제 풀 때 what에 밑줄이 있으면 무조건 두 개만 따죠. 두 개 못 따죠. 첫 번째 선행사 앞에 명사가 없는지 요거 따지고 그 다음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한지 이 두 가지 꼭 따져야 돼. what에 밑줄이 있으면 요거는 문법 문제 풀 때 하고. 예문 what절이 주었는데 어디까지가 what절이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줘. what is that just now? 그가 방금 막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 괄호가 뭐니? 얘들아, said에 뭐가 없어? 목적어 없지. 그래서 불완전 what이야. 여기 that x. 대신에 말이 나오죠? 마지막. 옛날 참고서는 의문사 절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야. 간접 의문문 같은 말이야. 얘들아, 간접 의문문의 정의 외우셔야 돼. 이건 외워. 간접 의문문이란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것이 문장에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명사 자리가 뭐야? 주목보에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외워. 이거는 간접 의문문의 정의야. 뭐라고? 안 보고 외워봐. 원래는 의문문이었던 것이 문장의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명사 자리가 뭐야? 주목보 자리에 오는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중요한 거는 어순이 바뀌는 거야. 의문문은 어순이 뭐니? 의동주니 의주동이니? 의동주죠. 의문문 어순. 오케이? 이게 이 자리에 오면 형성은 어순으로 바뀌어. 형성은 어순이 뭐지? 의? 주동이죠.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한 거죠. 예문 보자, 예문. 예문 보면 자, 이 문장 어디까지가 주부 주어야? price까지가 주부이자 주어지. 그치? 근데 후가 의문사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의문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의문문이었겠지. 그치? 의문문이 주어자리 왔으니까 뭐야? 간접 의문문. 그럼 따져보자. 의주동 맞아? 후가 의문사 겸 주어지. 누가니까. 그 다음에 동사. 의주동 맞지. 오케이? 누가 상을 탈 건지는 아, 요건 해석 어떻게 하니?
is of great interest. 뭐야 이거? 큰 관심의이다? 뭐야 이거? 아 요건 요거는 아 요거랑 상관없는데 그냥 쓰자. 자 해석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석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be of는요. of가 뭐뭐의 소유니까 have로 처리하시면 돼. 독해하다 많이 나와. be of를 have로 바꾸면 해석이 돼. 그러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이게 더 유용한 건데 of 플러스 추상 명사는 형용사다.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럼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 of is가 뭐니? is가 쉬움. 추상 명사 아니야. 이거 한 단어로 뭐니? is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아 이거 저기 노원에 중계동에 그 모 여고에서 이거 내신에 나왔다. 요 옛날에 요거를 두 글자로 바꾸는 거야. 요 세 글자를 두 글자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더하면 뭐가 돼? 이게 관심 추상명사 아니야. 그럼 형용사가 되지. 흥미로운 관심 있는 뭐야? interested가 되고요. 요거는 뭐로 바꿔? 이거는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인데 이거는 분사, 형용사 꾸며주니까 부사가 와야 돼. 그래서 뭐부터?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크게 흥미로워. 아이씨! interested가 아니네, 뭐니? 흥미로운이니까, 팀이 내려면. 내가 화를 냈어. 크게 흥미롭다. 그런 식으로. 자, 다 했고요. 어? 야, 명사절 중에 하나 안 했잖아. 명사절 5번이 뭐였지? 복합관계 대명사절이지. 요거는 나중에 관계 대명사 편에서 할게. 요 예문만 보고 끝내자, 예문. 요, 얘들아, 요 문장을 요 문장의 뜻 세 글자로 whoever comes first 처음에 오는 누구든지 will win the prize 상을 탈 것이다 세 글자 그렇지 오 똑똑해 선착순이야 선착순 그렇죠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와봐 딱 9시 끝났잖아 딱. 9시 아, 저 시기로 할까? 저 시기로 하잖아 자, 일단 여기까지 숙제고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시험지 가지고 올게 뭐 여기 있어 아까 단어 시험 안 본 사람들 빨리 단어 시험
너무 많으니까 두 번으로 나눠서 시험 대비로 아니 각자 다 외우면 시험 봐 시험 다 통과하면 가는 거야 아 지난 시간 거부터 봐 아까 니네 지난 시간 거 안 봤지 대비로 아 뭐야 제가 얘기했구나 그리고 다 외운 사람은 책 덮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거는 쌤한테 주면 쌤이 채점하는 거야